문제집 16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1번 보시니 정비기본계획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번 보시면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범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담기게 됩니다. 정비구역은 정비기본계획 내용 2단이다.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2번, 4번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 반영해야 한다. 타당성 검토는 계획 수립하는 자가 타당성 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만약 시도의사가 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타당성도는 누가 한다? 수립한 자가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가 타당성 하겠습니까? 이방권자, 특광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한다? 수립권자, 특광시군.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의 경우에도 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예, 2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우리 4번을 잠깐 다뤘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란 말 찾으셨죠? 건축물 밀도 계획 추정해 보십니다. 정비 기본 계획에는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정비 계획에는 정비 구역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만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정비 계획 내용이 되는 것이고 밀도 계획이란 말 나오면 기본 계획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집 166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166페이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냥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정비계획 내용이고 밀도계획이란 말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 내용인데 우리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5대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는데 도심 생활권과 동북 생활권, 노원이나 상동 중심으로 하는 동북 생활권과 동남 생활권, 강남역이나 잠실역 기준으로 하는 동남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 생활권이라면 목동 일대가 중심지가 되는 생활권이 설정되어 있고 서북 생활권이라고 하면 연신내나 또는 연신내 그리고 불광역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마다 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도심에는 용적률성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서남 생활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악산이나 또는 김포공항이 이르게 되는 고도지구가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밀도계획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비행기 안전운항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전체에 걸쳐 어디에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밀도를 높게 할 것인지 어디에 낮게 할 것인지 그걸 설정하는 것은 정비 기본 계획 내용이고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정비 계획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밀도에 관한 계획 이야기 나오면 항상 기본 계획 내용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세입자 등에 대한 주관적 대책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대책이란 말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사업 시행 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란 말이 들어가고요. 반면 관리 처분 계획이 있다면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담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알고 답하시는 건가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공용 환권에 관한 사안으로 2단계 절차가 끝나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25평 아파트짜리와 30여 아파트를 몇 개 만들지가 사업 시행 계획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15평 아파트의 소유자가 100명인데 이번에 25평 아파트를 200세대 만들고 30평 아파트를 50세대 만들기로 사업 시행 계획에서 결정했다면 저 100명 중에 추가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신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 분양 신청하는 자는 사전 현금 보상 받는 자이다. 사후 현물 보상 받는 자이다. 사후 현물 보상 받는 자입니다. 대신 저 100명 중에 10명은 분양청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은 현금 지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부터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지급과 관련된 청산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저 90명이 분양 신청했는데 저 90명은 1층, 2층보다는 노열층을 선호할 것이고 좀 더 넓은 평형 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평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32평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다 분양 신청하더라도 다 공급받을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저 90명을 제비 뽑기에서 32평 A라는 사람이 뽑았다고 하면 A에게 101동 301호를 주겠다고 관리 처분 계획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B가 25평 뽑았다고 하면 25평을 정비사업 끝나면 몇 동 몇 호 확정지어서 주겠다고 기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 한 5년 뒤에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새로 건설한 아파트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금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게 되면 32평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정비사업 다 끝나면 이전 구입 다음 날 32평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분양권을 갖다가 분양권이 소유권도 바뀐다 해서 권리를 바꿔주는 권리를 교환하는 공용환권을 관리처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지 개발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세입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에는 대책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관리처분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실보상은 어디의 내용이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이고 대책이란 말을 보게 되면 정비기본계획 등의 개발계획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건 할 수 있다. 어렵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기본계획의 목적은 정비예정구역 결정하고 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3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담는 것을 말하며 밀도계획이란 말 보게 되면 정비기본계획 내용입니까? 정비계획 내용입니까? 정비기본계획.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의 공통된 표현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기본계획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봐뒀습니다. 3번은 그냥 하건 말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4번 찾으셨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시에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비법의 대도시시장과 도지사는 동격입니다. 대도시시장과 도지사는 동등한 권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면 작은 도시란 이야기죠. 이 작은 도시에도 원칙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 인정하면 작은 시의 경우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번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 당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타 당선 못하는 자는 수립권자가 하는 것이지 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은 특광시가 수립하기 때문에 특광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3번 공란과 관련되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14일이시죠. 다만 공란기간이 30일인 것은 딱 3개 있었습니다. 정비계획 2번, 정비구역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그 세 가지 경우는 공람기간이 며칠이다? 30일.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4번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중에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 추천했습니다.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단축 축소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단축 축소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과 관련된 절차 거칠 필요 없다.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5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지나십니다. 우리 물건 쌓아놓는 것은 14일입니까? 1개월 이상입니까? 알고 답하시는 건가요? 우리 개발법에서 물건 적시 몇 달 이상이었습니까? 울타리밖에? 1개월 이상. 그게 개발법이건 정비법이건 다 통합니다. 나는 그걸 모르면 국토계획법 제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물건 쌓아 적재와 관련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169페이지에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173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여기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이 보통 8개씩 안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비법에 관한 문제를 풀고 아주 단순한 문제라면 답 다시는데 답을 체크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엽적인 문제 나온다면 한다 안 한다? 안 풀고 마십니다. 대신 그 시간에 문제 다 풀고 나서 그동안 정답이 1번부터 5번까지 몇 개씩 안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만약 3번이 정답이 3개밖에 안 나와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뭘로 찍는다? 설마 4번 5번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죠? 그러면 답 사이로 막 피해 다니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해놓고 나서 정답 개수가 가장 작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내리 찍는 게 필요하십니다. 정비법은 열심히 한다? 아는 것만 풀 거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남겨놓으셔가지고 정답 개수가 몇 개인지 잘 체크하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안 그러실 건가요? 인력공단에서 우리 시험 보게 되면 정답 개수가 대부분 8개입니다. 가끔 하나는 7개이고 하나 9개 있습니다. 이거는 만점 맞지 말라고 100점 맞지 말라고 저렇게 해놓은 것이고 웬만하면 정답 개수가 8개씩 안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법과 관련되어 어렵게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문제 다 풀고 나서 개수 맞추자.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5번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 드린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재개발 사업 확인해 놓으시고 조합 추천했습니다. 조합 173페이지에 9번 문제 찾으셨죠? 앞에 거 잘 모릅니다. 앞에 건 잘 모르는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정비구역 해제 여부 결정한 자는 구청장이다 아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권자로서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자이죠.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주민 동의 나오면 임의적 해제 사유이고 기간 나오게 되면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요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해제 요청하던 서울시장, 특별시장은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필수적 해제 사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그냥 3년이라고 해놓습니다. 예정구역 나오면 몇 년?
3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시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 해제 사유 나오면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대신 최근 이야기 나오는 공적 지원, 공공 지원 기억나시죠? 주택공사나 SH공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추진위원회 만든다, 만들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는 2년, 2년, 총 4년 걸리는데 추진위원회 단계 건너뛰게 되면 4에서 1 빼버리면 3년.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하지 않다면 추진에 필요 없죠. 조합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게 원칙인데 추진위원회와 조합 두 단계 빠지게 되면 7에서 2를 빼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5년 내 사업 시행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적 해제 사유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30%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때 과반수는 동의한 자 과반수입니까? 전체 과반수입니까? 전체 과반수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경우라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이라면 30%이고 그런 이야기 없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하고자 한다면 공람 절차 거쳐야 되죠. 제발 공람 절차 한다. 공람 기간 30일 이상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 해제. 지금 뭐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비구역 해제. 그래서 공람 절차 거쳐야 되는데 그때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미완 상태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존속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게 되면 조합의 존속에 영향 없다. 조합은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관리 처분 계획인 경우라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 관리 처분 계획 외 사업 시행 방식,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시행 방식이라면 준공, 인가, 고시 일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효력과 관련되어 지형 등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것 빼고는 다 다음 날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이 있었으면 지형 등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거 빼고는 다 다음 날이라는 게 꼭 달린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음 날 못 보셔가지고 틀리면 마음 상합니다. 진짜 요즘 출제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문 길 때 다음 날 빼버리고 시험 내시거든요. 그것 눈에 익혀주시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이쪽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 본다. 정확하게는 미완 상태에서 해제되었을 때는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만 이전 고시 다음 날 해제되면 환원될 일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정비사업 완료 제외란 말이 또 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대신 9번은 답을 2번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해야 하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5번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안 통하거든요. 대신 우리 잠깐 살펴주십니다. 지금 해제 직접 해제해야 한다. 임의적 해제 사유다. 필수적 해제 사유이다. 필수적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1번, 2번은 무시해버리시고 3번입니다.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안에 만들지 않으면 해제 사유이죠. 그리고 3번 정비 예정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3년 나와야 됩니다. 정비 예정 구역은 몇 년이다? 3년. 그리고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정비 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5년. 그래서 정비 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2년, 3년, 5년이 필수적 해제와 관련된 기간입니다. 여기에 1년, 4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승인받고 2년 내 조합설립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2년이 정비구역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년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예정구역이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받지 못했다고 하면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공관리란 말 기억나십니까? 공공관리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받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5년과 관련되어서는 재개발 사업과 관계되어서만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2년, 3년, 5년입니다. 기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반면 30% 과반수 이야기 나오면 임의적 해제 사유입니다. 30%는 추진위원회 설립 전에 30%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반수는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인가 받기 전에 과반수가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사유는 30%와 과반수이고 필수적 해제 사유는 기간입니다. 2년, 3년, 5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반복하면 되십니다. 의무적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 사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대신 4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시험에 이런 형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잘안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분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찍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대신 우리는 딱두 가지만 해놓습니다. 바로 2번 차시였죠.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한 경우 가로속에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되시겠습니까? 추진의 구성 전이라면 30% 이상이 동의하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동의 이야기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2년, 3년, 5년 기간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반수가 올해 신설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설된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하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동의는 해제할 수 있어야입니다. 이게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 나오겠습니까? 예, 과반수가 나올 겁니다. 이제 출제위원급이신데요. 뭐 개정되었는지만 알고 있으면 출제위원급이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2년, 3년, 5년 나오면 필수적 해제 사유이고 30%와 과반수 동의 이야기 나오게 되면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 구분하시는데 저 30%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다 후다. 구성 전. 추진위원회 만들기 전에는 토지의 소유자 30%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공납 며칠입니까? 30일. 해제되게 되면 조합은 존속한다. 조합 설립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것까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오래 하실 겁니다. 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남은 잘 모릅니다. 13번에는 안전진단 참 좋은 이야기인데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저를 너무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중에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특광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에 위반하고 특광시군이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방법으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하는 자는 누구이다? 위반권자. 그래서 통상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위반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위반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하고 저 안전진단과 관련된 결과를 지도이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누가 한다? 위반권자 시군구청장입니다. 특광은 예외적 위반권자이고 원칙적 위반권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 사전에 이루어진 절차로서 절차 하나 더 있으면 이것 규제이죠. 재개발 사업에 있다 없다? 없고 어디에만? 재건축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정비계획이 위반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단과 관련되어서는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이것 규제 강화시킨 결과물이죠.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사업시행 방식 찾으셨죠? 사업시행 방식 찾으셨으면 얘는 2년 연속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주십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처분 계획 하나입니다. 혼용이란 말 또는 환지란 말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 3번 묶어놓으시고 얘는 주관개선 사업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4번입니다.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환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한다. 5번에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한다. 이 말은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관리처분계획방식과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주택소유자가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을 허용하며 이러한 네 가지 사업시행 방식을 둘 이상 병행할 수 있는 혼용방식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가지 형태의 정비사업시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지방식 또는 관리처분계획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관리처분계획 하나인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에 해당되는데 저 사익사업과 관련된 재건축사업의 규제 강화는 시행자를 규제 강화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시행자. 그래서 사익사업인 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 시행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시행 방식을 딱 하나만 정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다? 관리처분계획. 대신 이 시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소유자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주관개선사업과 비교하게 되면 얘는 홀등한 공익사업이거든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적 사업시행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 아니면 전부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반면 공익이 강한 주관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선택할 사업시행 방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행자에 대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 방식을 선택할 범위가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특히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3개 정비사업 모두 가능하거든요. 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정비사업은 끝날 때 정비구역 해제돼야 될 겁니다. 정비구역 해제되는 시점은 이전 고시 다음 날. 반면 환지방식이나 수용방식, 계량방식 등의 정비사업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때는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만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고 환지 방식 등의 정비구역 해제 시기는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그게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정비구역 해제도 올해 개정되었고 대신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왜 공익사업이고 왜 사익사업인지 그 차이는 정비법 전반에 쭉 구성되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주관계 사업은 정비기반설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 열악, 재건축 사업은 양호란 말을 구분하셨는데 그게 사익사업과 공익사업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덕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지상권자 포함시키고 빠지는 것도 사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정비법을 보셔야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비법은 20번 읽어봐도 맞추는 거 두 개, 세 개거든요. 찍어도 세 문제 맞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공부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대신 법체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비법은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3단계.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2단계는 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는 것이 목적이고 3단계는 대표적인 사업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이거든요. 그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먼저 잡아놓으시면서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작년에도 알겠습니다. 했던 거 나왔었는데 난 몰라. 그게 정답입니다. 난 몰랐고 예, 그래서 저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3번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오피텔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오피텔은 재건축 사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문제는 좀 애매한데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거든요. 상업지역이라면 충분히 오피텔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무리인데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계획으로 사업하면서 오피텔을 만든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오피텔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대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오피텔 나올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 재건축 사업을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5번 바로 오십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오피셀 건설할 수 있고 오피셀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이 얼마? 30% 이하이어야 한다. 지금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도시환경개선입니까? 도시환경은 상업적 공업적만. 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주택이지 오피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셀은 예외적 용도지역인 상업적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전체 연면적 얼마? 30% 이하에서만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시행자와 관련된 이야기 좋은 게 많은데 시행자는 딱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저 인간성을 탓해 주십시오. 바로 186페이지 보십니다. 조합 차시였죠. 대신 조합 보기 전에 요약집을 잠깐 봐주십니다. 원래 오늘 목표가 이번 시간까지 정비법하고 건축법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안 되면 뭐 건축법 들어가긴 들어가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약집과 관련되어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93페이지를 봐주십니다. 93페이지 차시였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조합 설립해야 된다. 그것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93페이지에 재개발과 재건축만큼은 함께 보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래서 꼭 봐주실 것은 20명 미만이라는 말 보게 되면 20명 미만이라고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만큼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 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공동사업 시행 범위를 함께 보시는데 2번입니다.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 분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가로놓습니다. 신한입니다. 가끔 신한 찾아가서 계좌 만드신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신한과도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한다. 신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공동사업 시행자에 포함되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 공익사업은 뭐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원 조달이 용이한 신한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신한과의 공동사업은 한다 못한다. 공동사업 시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한은 재개발 사업에만 공동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 차시였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고 시장 군승에 인가 받아야 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와 관련되어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땅이 많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많겠습니까? 땅이 많습니다. 개발 사업은. 대부분 녹관농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명이 천평, 만평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3분의 2, 2분의 1이 나오게 되면 면적은 3분의 2고 총수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반면 정비사업하게 되는 도시역의 주상공의 경우에는 땅이 많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많겠습니까? 우리 세종시 도심 한가운데 땅을 100평 가지고 있으면 그분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농촌지역 가게 되면 한 만평 있어야만 지역 유지라 하시던데요. 만평 난 본 적 없다. 저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역의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대지의 지분이 20평, 30평, 50평, 70평 참 많으십니다. 100평 있으면
재벌집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이 땡땡 사시고 있는 단독대 부지가 한 300평 정도이거든요. 시골 농촌에서 만 평 가진 분과 비교하게 되면 300평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시역에서는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정비법에서는 땅이 많다, 사람이 많다. 사람 많기 때문에 4분의 3이라 말 보게 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이고요. 2분의 1이라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 4분의 3, 2분의 1이라 말 보게 되면 이것 1, 2, 3, 4 뒤집어 놓은 것이죠. 재배사업과 관련된 조합설 요건 4, 3, 2, 1.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설마 분수를 이렇게 적진 않으시겠죠. 4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를 뒤집어 놓은 4, 3, 2, 1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요건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고 재건축사업은 저 모릅니다. 같이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 재건축사업과 관련되어 1번은 주택단지란 말을 추천했습니다. 주택단지에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하고 한 장 넘기시면 주택단지 아닌 지역, 주택단지 아닌 추천했습니다. 주택단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 재건축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으로서 주택단지 아닌 곳, 아파트단지 아닌 곳에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입니다. 4, 3, 3입니다. 얘는 얘와 비교하게 되면 동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강화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재건축 조합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도 재개발과 비교하게 되면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조합 구성 찾으셨죠. 우리가 도시개발법이건 정비법이건 주택법이건 각각의 조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조합 설립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되면 이러한 조합은 국가 단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 행정부 업무를 조합이 담당하게 되면 조합장을 포함한 누구이다? 임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조직에는 국회라고 하는 의결기구 있거든요. 그 국회가 바로 총회이고 총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 모두 모여서 결정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는 임의적 대상이지만 정비법에서는 대의원회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고 하면 대의원에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정하나 게임에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항상 총회에서만. 그래서 안정환이란 분 기억하시면서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선임 해임, 조합의 해산. 특별히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조합 해산하는 때는 총회에서 결정할 거 아니죠. 정상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조합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런 거 본 적 없다. 본 적 없는 표정인데 나중에 개발법에서 사업 완료로 해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이 꼭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축구선수였던 안정환이 요즘 예능이 되더라고요. TV 프로에서 게임 많이 하는 거 보셨다고 하면 정하나 게임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개발법상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중에 정비법에서도 통하는 것이 정관 변경, 임원 선임, 해산과 관련되어서는 어디에만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에 해당되는 것이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정되었거든요. 그걸 몇 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임원 선출 찾으셨죠? 1번입니다.
조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사 한 명과 이사, 감사, 임원으로 둔다. 1번입니다. 3년 사이에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기간이 몇 년? 1년 이상이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소유한 자. 그래서 1년, 5년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조합장은 조합장 줄만 쳐놓으시고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때까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까지 가려놓습니다.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철거할 수 있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정비구역에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살기 때문에 조합장은 선임된 날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는 날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보통 조합장은 몇 번 바뀌어야만 정비사업이 끝나겠습니까? 3명은 바뀌어야지 정비사업 끝납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합장 한번 우리 중에 한번 하시면 집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의 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한 줄 밑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 추천했습니다. 5명 이상으로 하며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임원 숫자를 자주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올해 개정된 게 5번입니다. 정비법상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최대 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는데 이 임원도 선출 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선거법 위반한 자가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을 정비법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대신 이때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 10년. 이것 엄청난 겁니다.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작년 말에 바뀌면서 10년으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올 게 바로 이것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업무 찾으셨죠? 여기 업무와 관련되어 우리 3번 찾았습니다. 조합장 등은 조합과 계약하거나 소송할 때 누가 조합 대표한다? 감사.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회 대의원에 차셨는데 맨 마지막 줄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그런데 우리 이사 수와 관련되어 이사는 원래 몇 명 이상으로 한다? 3명 이상.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이사할 때는 초과. 치사하게 어디는 초과이고 어디는 이상이고 그게 헷갈리 94페이지에 반가로 2번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인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을 한다. 대신 옆에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조합원 수가 몇 명? 100명 이상인 때는 조합의 대원에 두어야 한다. 필수기구라는 것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제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양해해 주십시오. 예, 대의원에는 개발법은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명 이상인 때 두어야 한다. 그래서 대의원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이상이라는 말을 각각 사용한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특이하게 정비법의 이사 수와 관련되어서는 원래 3명 이상이지만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디귿 조합원 찾으셨죠? 가번을 우선 잠깐 해보십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가로 속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은 사위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것 눈에 익혀놓으십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나번 찾았습니다. 토기 과열지로 지정된 지역에 재건축 사업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추천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줄만 쳐놓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추천하시고 관리 처분 계획 줄쳐 놓습니다.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공법상 부정문은 열의 아홉 번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여기에는 없다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정비사업은 1단계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고 2단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전 고시 다음날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전 고시 당일 끝나는 때까지는 소유권입니까? 분양권입니까?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 사업이 투기과열지구에 이루어지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때부터 이전 고시 다음 날에는 주택이거든요. 분양권을 거래 제한하고자 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 한 날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분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설립되는 때이거든요. 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에 이루어지는데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이전 고시 한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은 될 수 없다고 하면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는 2단계부터 이전 고시한 날까지 거래할 수 없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 이루어질 때는 3단계만 거래할 수 없거든요. 거래 제한 기간이 같다 다르다. 재개발 사업은 상대적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3단계만 거래 제한하는 것이고 재건축의 경우는 2단계, 3단계에 걸쳐 거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흑석동 김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상가주택 투자하셔가지고 1년 만에 11억 버셨는데 시세 차익이. 이분이 지난 선거 때 출마하시면서 아파트 팔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상가주택 투자하셨던 게 바로 일주일 뒤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때문에 대변인 직을 버리시고 집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4월 달에 출마하셨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입니다. 그때 집 팔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사시는 분은 조합은 된다 안 된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절대 살 사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때부터 이전 고시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득하더라도 조합은 될 수 없다라는 이해 해주시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받는 날부터 이전 고시한 날까지 거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거래 제한 기간이 길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래 제한 기간이 짧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어려워하는 것 저도 눈에 보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봐주시는 게 여기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할 것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 혼자 생각인가 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그리고 조합만 하고 말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